덜어내는 미덕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요? 딱 한 가지만 뺐다는 가마솥 토종 닭검탕. 여기는 비계가 없어요. 비계? 네. 국물에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. 아 진짜요? 손님들이 말하는 닭검탕의 매력은 담백함. 덕분에 언제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넉넉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. 촉촉한 고기와 갓 지은 밥 한 숟가락이면 허기진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답니다. 여기 껍데기 하나 주세요. 네. 사소하지만 작은 배려도 빛나는데요. 아,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. 불러서 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. 세대를 넘어 손님들 사로잡은 건 바로 담백함이었습니다. 식감이 아주 부드러운 것도 있고 쫄깃쫄깃한 것도 있고 아주 식감이 다양하네요. 국물 속에서 닭고기 찾다가 지치는 건 이제 그만. 닭검탕 한 그릇에서 무려 12가지 식감의 고기를 맛볼 수 있다는 가마솥 토종 닭검탕. 닭고기가 이 부위별로 12가지 맛이 나온다고요. 12가지 맛이요? 예. 모양 다 다르잖아요. 발라주시는구나. 그렇죠. 정말 이뻐. 손님들이 닭고기의 다양한 고기 맛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오고 있다는데요. 부위마다 전부 다른 식감의 닭고기를 한 그릇에 담기 위한 주인장의 고집. 이 분류 작업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. 배우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렇게 빨리 하면은 저는 아직 그렇게 많이 구분은 잘 못해요.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주인장만 가질 수 있는 눈썰미랍니다. 세심하게 만들어낸 한 그릇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고소하고도 깊은 국물 맛에 있다고 하는데요. 일상의 고민도 잠시 씻어내는 한 그릇. 보기만 해도 군침 돕니다. 원래 곰탕에 깍두기 넣잖아요. 깍두기요? 네. 근데 깍두기도 필요 없이 이 국물로 본연의 느낌을 잘 살린 그런 맛? 첫 맛은 되게 고소한데 끝맛이 되게 진해요. 끝맛이?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우유 빛깔의 국물은 무엇보다도 고소하고 진국이라고요.